나는 그런 거 몰라요. 신통은 있잖아요. 신통은 외도들도 있어요. 마왕도 있어요. 신통 오신통은 마왕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외도들도 있어요. 이 신통을 입게 되면 신통은요 탐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이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선응돼야 할 것이 반야예요. 반야. 무진통이 있는 신통은 중생을 이렇게 쓰일 수 있지만 누진통에 반야가 없는 신통은 욕망으로 구절되고 또 욕망의 반작용으로 묘하는데 그 신통을 쓰게 될 수 있어서 성불하는 데 어쩌면 엄청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식의 신통은 없는 것만 못해요. 다 있으려면은 반야가 선언된 신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님아, 내가 밥 한번 때려줄게. 이것 또한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 몸이 맑아야 마음도 맑아집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데 구애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깨달은 사람도 구애를 안 받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마음이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마음이 맞게 살려면 몸이 맞지 않으면 특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몸이 탁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신체라든지 그 고기 특히 이 고기는 지금 어떤 고기냐 이 고기 속에는요, 이 닭, 돼지, 소들이 죽으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고 원한을 감고 품는 그런 독소들이 고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우리 몸이 아주 안 좋아져 버려요.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약으로 어쩔 수 없이 먹을 때 빼놓고는. 그래서 오신체 이런 것들도 이 성질을 더럽게 아주 급하게 만들고 화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음식은 맑게 먹어야 된다. 음식을 절대로 맑게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 누군지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더 좋겠지만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연가장애로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만 신심 있게 살아요. 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호흡법을 딱 하고 화두를 챙기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자게 되면 해결됩니다. 참선 수행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선이 화두가 딱 간절하게 잡히고 할 때는 책을 읽는 것은 뭐 오히려 한 생각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화두만 의심만 탁 하는 마당에는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책이 조사선생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 나에게 신심을 정장시켜주고 발심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러한 간접 법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궤도에 때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가기까지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확립되고 길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책을 읽으면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심만 하면 되고 재발심하면 되고 재충전하면 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책을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성철스님께서는 수자 오기 가운데 책을 읽지 마라 하는데 그때 책을 읽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무아죠. 무아예요. 우리 내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삶의 흐름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나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 착각에 빠져버리면 윤회라고 해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윤회. 윤회를 믿어야 해탈하려고 하는 동력이 나와요. 윤회 안 믿으면 공부하려고 안 합니다. 적당히 살아 적당히. 윤회를 믿어야 이 생사윤회라고 하는 엄청난 이 괴로움에 대한 발심이 돼요.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윤회한다면 나고 죽고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난 보장 어디 있어요? 또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발심이. 예. 그런데 무아인데 뭐가 윤회하느냐? 착각을 일으키는 업이 윤회라는 거예요. 업이. 망상 피우는 놈이 망상하고 고요한 자리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것을 내가 느낄 뿐이에요. 고요한 것을 아는 자는 고요함,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고요한 자리는 고요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 버려 화두 참고를 해서 고요한 자리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버릇이 한꺼번에 고쳐지겠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잘 살아봐요. 살려면, 그러면서 전에 어떤 술 먹는다고 바가지 두껍고, 늦게 들어온다고 바가지 두껍고 그러더니 공부 열심히 하고 항상 평화롭고 맑은 마음으로 사네. 이야. 참 멋지네. 이런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그러면은 이 감동 속에서 뭐가 바뀌지? 술 먹지 마세요. 빨리 들어서요. 바가지 긋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대답 됐어요? 사실은요, 도노 점수, 이게 짧은 말로 짧게 말해서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대비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는 대비할 성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도노 돈수라고 한 것은, 도노! 깨달았을 때, 수가 끊어져 버렸다. 깨달았을 때, 수는 끊어져 버렸어. 이제 뭐냐? 닦는 거 개념 없어, 이제는. 오직 깨달았으면, 각행. 깨달음의 행만 있는 것이 도노 돈수 입장인 거예요. 도노 점수는 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를 같은 수행의 방법론상으로 대비를 하니까 문제를 일으켜요. 도노 돈수는 깨달음과 수의 관계예요. 도노 했을 때 도노란 말이 뭔 말입니까? 뭘로 깨친다는 뜻 아닙니까? 뭘로 깨치고 뭘로 닦는다 하면은 역사적으로 이 수행 방법론이라면 뭘로 깨치버리고 뭘로 닦는다 한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 유시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번 말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노 돈수는 확실히 깨쳤을 때 그 자리는 닦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져버렸다. 닦음이 끝나버렸다. 이제 오직 각행, 팔정도의 삶, 완전한 팔정도의 삶, 깨달음의 삶, 지혜와 자비의 삶, 각행만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도노 돈수 입장이고 도노 점수는 수행 방법론적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도노하고 우리가 망상습기야 이 치료는 도노를 했는데 망상습기가 한없이 그 시작을 넘는 예측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나고 죽고 그것도 배우는 가운데 망상습기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잠재의식에 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치료 본래 부처라고 이해한 게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 깨쳤단 말이야. 깨쳤는데 재빨 아래 의식에 들어있는
미세한 근본 망령까지 몰록 놓아버리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고 훤히 보이는 단계, 그 정도가 돼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도노 점수의 깨달음은 구경각의 깨달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노가 있어도 이제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신실하면 닦아서 구경각을 이루는 그때 그 구경각은 이제 증오예요. 증오. 도노 점수는 증오고 도노 점수는 증오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비를 하니까 혼란을 일으켜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 말이 필요한 질문이야. 사실은 그 질문이 우리한테 필요한 질문입니다. 영원한 대자유, 영원한 행복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사실 언제 영원한 대자유예요? 언제 영원한 행복? 언제 영원한 행복이요?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영원한 대자유와 영원한 행복은 본래 사실은 그래.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대자유인 그러한 본성이 우리 참마음은 착각만 떨어버리면 그런 자리에 우리가. 근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안 느껴져요. 착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착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 나를 비우는 만큼 행복이 열려요. 나를 비운 만큼. 우선 나를 비워라 합니다. 이 착각이 근본이 떨어지면은 영원한 대자유고 영원한 행복이고 바로 이 자리가 하여튼 열반이야. 열반이야. 열반이라는 것은 먼 훗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서 나중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의 참마음 상태가 해탈 열반에, 참마음은 해탈 열반이에요. 우리가 본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 실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 착각에 살아오는 업습기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쉽게 이것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깐 어떻게 행복을 느끼느냐, 욕망 충족을 통해서 느낀 행복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욕망 충족을 통해서 보세요. 욕망 충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걸 먹는 데서 즐거우면 행복하고, 좋은 옷을 입는 데서 행복하고, 좋은 집을 사는 데서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욕망 충족을 통한 행복인데, 그러면 그것을 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돈을 벌어놓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사라지게 됐다고 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때 또 괴로워요. 그것이 정치하는 과정도 괴로움이 동반되어 있고 또 사라지니까 또 괴롭고, 그래요. 일생 행복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즐거움을 구하는 욕망 충족으로 가짜 행복, 거짓 행복이 속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아, 이건 다 잠시 필요한 것이니까 하되, 아까 말했잖아요. 소욕지적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이렇게 그것이 지금 이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이에요. 수행. 수행한 만큼 행복하다. 마음을 비운 만큼 행복하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잘하면 기도 잘한 만큼 절 한번 해보세요. 절. 그래서 수행한 만큼 행복하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행한 만큼 행복해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되는 것은 참선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수행도 제가 배제하지 않아요.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수행법, 간호선 수행법을 잘하면 화도 한번 턱 뜰 때 얼마나 고요하고 정말로 경안하고, 그런데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철학 이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 거짓 행복은 문제가 많아. 그것은 항상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해. 그걸 통해서 항상 괴로움이 다시 또 잘못하면 증폭되니까, 아, 가짜 행복은 적당히 이렇게 하고 내가 시간을 내서 우리 공부하자, 수행하자. 수행하면 수행한 만큼 행복하다. 이런 가치관이 뚜렷하게 확립돼가지고 수행해보세요. 수행한 만큼 반드시 행복합니다.
아는 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간호선에 팔 정도가 있습니다. 자, 팔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팔을 믿음을 가지고 정사유가 동반되는 것이 항상. 그런 팔을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몸과 마음이 맑아져요. 말도 봐요, 보세요. 말도 거칠게 하고 포악하게 말하고 이게 화두가 들리겠어요? 말을 반듯하게 정직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그 모든 사모을 청정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래야만 정념, 팔종도의 정념 정념이 계속 화두 챙긴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화두 챙겨. 그게 정정진이에요. 정정진. 정정진. 그러면 그 화두 챙김 속에 정이, 선정이 바로 따라와 버려요. 화두 웃음 속에 정과 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화두 웃음 속에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선을 제대로 하려면 팔종도가 그 속에 완전히 녹아나는 그런 간호선을 해야만 더 건강한 간호선이고 간호선이 뭔지 모르게 테크닉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간호선 교조주의적 간호선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팔종도가 녹아있는 간호선 건강한 간호선이고 부처님 절대로 우리 조사스님들은 간호선을 테크닉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언컨대 간호선은 팔종도가 녹아있는 건전한 건강한 수행법입니다. 이어서 권스님 단문 단답 형식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결례가 있대도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큰스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어디서 오냐고요? 예. 행복은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아는 데서 큰 행복이 옵니다. 예. 윤회는 있습니까? 예. 윤회. 아, 윤회는 모든 사람이 한 생각을 미해서 모르면은 윤회가 있고 미하지 아니하고 나를 바로 보는 자에게는 윤회가 없습니다. 선성들께서는 무아라고 하면서 천지보다 먼저 있고 천지가 다 해도 마침이 없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삼 우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 마지를 매일 올리면 부처님은 어떻게 마지를 드십니까? 이렇게 잡습니다. 무아인데 왜 지나라고 합니까? 무아인데 지나라고 하냐고요? 예. 아, 그거는 쇠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화선에 어떤 부분이 정이고 어떤 부분이 해인가요? 아, 관화선에요? 예, 예. 관화선에서 바로 깊이 무엇인가 하고 깨뜨려지게 보는 것이 정이고 바로 척 알아차리는 것이 해입니다. 예. 예.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사후에 존재하는 것을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것마저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상주불멸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경전을 따라야 합니까? 1, 2, 3, 4, 5라. 형상이 있으면서 형상이 없는 도리를 일러 주십시오. 형상이 있으면서 형상이 없는 도리를 형상이 없는 도리를 일러 달라. 예, 예. 아,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말하는 이것이 형상이 있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깨침은 말에 있나요? 행동에 있나요? 깨침은 말에 있느냐 행동에 있느냐고요? 예. 깨치면은 일체 모든 곳에서
한 점도 모자람 없이 확연하게 해와 달처럼 항상 드러납니다. 선정 없이도 깨침이 있습니까? 깨달음이라는 데에서는 선정을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걸 논하면 허물이 되지. 예. 그러면 가나선에서의 선정은 팔정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팔정도와 같으냐 다르냐? 예. 아, 그거는 뭐가 됐냐 하면은 자칠 우팔이라고 봐야 되지. 예. 왜 선종에서는 사성제 12연기 팔정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선종의 말씀하신 일구에 그 팔만 장경 모든 일체 선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다 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가라는 장가는 안 가고 절에 시주하는 거는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스님?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는 것을 본인 자신이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모님 되시는 분이 절에 다니신다면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라도 그렇고 본인이 절에 와서 참선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 자신이 수행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 바로 잘 일러줘서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 일깨워줘서 바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견해 생각을 부수어서 올바른 견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그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절에 안 올 때도 얘기하면 남편이 뭐 자네 당신이나 혼자 가라고 안 가고 반대로 또 부인 저 남편은 절에 열심히 오는데 부인이 죽으라고 말 안 듣는답니다. 아무리 가족해도 안 온대요 부인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그래 안 될 때에 그 상당히 부인을 왜 말을 안 듣는가 하고 원망을 하고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괴롭고 그렇답니다. 남편도 또 부인이 남편이 부인 말을 듣고 절에 와야 되는데 말 안 듣는답니다. 또 자식도 말 안 듣는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어떤 분은 매일 토요일마다 그 고급 공무원인데 매일 토요일마다 시민선언에 가서 참선을 하면서 하루 고난을 막고 3,000배 절을 하면서 부처님에게 발언을 했대요. 제가 그 얼마나 못났고 내 자신에 대한 마음의 스님으로 말하는 법력이라고 할까 기운 나의 기운이 덕이 이런 게 모자라면 내 말이 부인에게 안 맥혀 들어갈까 내 말이 안 맥혀 들어갈 때는 자기 자신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자기는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매일 토요일마다 참선을 하고 나서 3,000배 절을 하며 부처님에게 발언했답니다. 내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부인과 아들이 가족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부처님의 진리의 문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발언을 부처님께 하면서 3,000배에서 절을 딱 3개월 거리대요. 3개월 만에 부인한테 아 여보 맨날 세상살이 살아봐야 아 가서 전화해보면 어디 있어? 가면 아 뭐 등산 갔다 뭐 친구들하고 모여서 어디 뭐 어디 모임에 갔다 어디 갔다 맨날 이러니까 저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그 별로 좋게 느끼지 않아 그게. 그런데 그날 이제 3개월 만에 부인 보고 여보 참 선방에 가보면은 시민선에 가면 너무너무 좋대. 이 세상에 하늘 땅을 다 주고 별걸 다 준다 해도 그거하고 바꿔줄 수 없지. 정말 즐겁고 좋은 게 있다는 게 아, 그렇게 좋아요. 아무리 좋다고 저는 얘기해도 귀 밖으로 듣고 안 듣는데 그날은 그래요. 그래 한번 가봐요. 그럼 가볼까요? 그러더니 그래 이제 자기가 출근해가지고 전화하고 여보 지금 어디 있어?
아니 당신이 선방에 가면 좋다고 했는데 시민선에 나와봤는데 사람 많네요. 나도 등록했어요. 아이고 참 여보 잘했어. 그래서 따님이 왔다 갔다 참선하는데 부인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해보니까 아 그 들떠있는 마음이라든가 뭐 혼자 뭐 애들 학교 가고 다 가고 뭐 남편 출근하고 혼자 아파트에 누가 그 재배기 있으려 가나 그 답답한데 그 구라네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선원에 가서 다 잠잤다 이겁니다. 그 마음은 평정을 얻었어. 그래서 열심히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3개월 동안 남편이 열심히 한 결과가 그 자기에게 무언가가 힘이 공부했는 그 힘이 나온 거예요. 그 힘이 부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게 꼭 필요합니다.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 이건 나의 책임이다 하고 그걸 여러분이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신신껏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무엇인가라는 하도를 하면서 열심히 보살님들이 잘 닦으면은 거기서 무한한 에너지 기운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 기운이 거기 이제 상대방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동안 서피대학에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15개의 질문을 올렸고요. 금방은 조금 이제 기셨습니다. 또 다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주는 많이 했는데 스님께서 기도빨이 없는지 성취가 안 됩니다. 다른 절에 가야 됩니까? 아, 그 이해가 갑니다. 아, 이해가요. 그게 그런 분이 참 많거든요. 시집을 했는데 뭐 소원을 성취를 하려고 했는데 성취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니 그 절에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전해보면 그만 뭐 일이 있다고 핑계대요. 다른 뭐 일이 있어 못 온다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보살님이 그 기도를 한다든지 시주를 한다는데 시주했는 그 복을 지은 거는 반드시 그 복 지은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살님이 지금 당장 성취 못했더라도 그 다음 자식 대회에 가서 반드시 받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복을 지어놓은 거는 본인이 당장에 받을 만한 복이 없는 박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사람인데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시주를 했어요. 그런데 시주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내일이면 교통사고나 죽을 것도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죽을 걸 모르는데 그건 캄캄하고 뭐 다른 거를 반대로 시주했은 게 크게 얻어지는 걸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얻어지는 걸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 안 나고 지내갔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걸. 죽을 사람이 살았는 거예요. 살았는데 본인은 모르고 바라던 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주를 한던 절에 다니며 기도했던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 살아가는데 먼저 받아야 할 게 있고 뒤에 받아야 할 게 딱 이렇게 점이 일률로 줄을 서듯이 딱 정해져가지고 찍어가 있어서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어놓은 그게 의해서 분명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은 모르지요. 그거를 모르고 내가 내일 당장 집안에 어려운 일이 큰 게 닥칠 건데 그냥 무사히 지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라는 뜻은 달라요. 뭘 큰 걸 얻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얻어졌다 이거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바랐던 것이 당장 눈앞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취 안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다 성취가 돼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볼 줄 모르지요, 여러분. 저는 그걸 봅니다. 예, 큰 박수로서. 아셨어요? 예. 부처님 꿈을 한번 꾸고 나서는 이상하게 모든 것이 알아집니다.
이러다 혹시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저도 저 행자 때 그 간세음보살을 막 했더니 뭐 환히 보이더라고요. 그 알아주는 게 나타났거든. 근데 그게 물론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미리 알아주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미리 알아주는 건 좋긴 한데 공부 이 연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주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참선도 하다 보면 알아주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알아주는 거 나오는 거를 좋다고 그 집착을 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가면 큰 병이 돼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재앙을 만납니다. 큰일 납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 안다 하는 그것이 시기 맑아져 가지고 미리 꿈에 영통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도 시기 맑아져서 또 이래 보아서 알아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시기 잠시 맑아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좋다고 그걸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것도 하나의 마장이다 이거라요. 내가 크게 나가서 성취해야 할 길의 마장이라는 거라고. 마장. 더 성취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선을 하는데 그렇고 여러분이 다른 거를 뭐 성취하려고 큰 거를 공부하는데 중간에 반드시 그거 성취 못하게끔 다른 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팔식의 희망이 그렇게 만들어요. 팔식의 희망은 중생의 우리 의식은 자기가 중생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그게 부처님의 의식으로 바꾸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잘 안 해요. 말 안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은 비위를 거슬리면 싫어해요. 그렇지요? 비위를 거슬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팔식의 중생의 의식은 중생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일념으로 떡 쳐들어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쳐들어올라와 자기를 이 중생심에 이거를 넘어뜨리려고 희망을 팔식을 넘어뜨리려고 쳐들어오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지 팔식이. 그렇지요? 싫어하니까는 팔식이 대책을 세워요. 대책. 무슨 대책을 세우느냐. 아, 요거는 뭐 어떤 거를 좋아한다. 요거는 뭘 좋아한다. 요거한테는 요래 아는 거를 가르쳐줘가 요래 알게 해주버리면 요게 좋아서 홀락 빠지겠지. 그거 빠지면 다시는 더 이상 안 올라가. 그거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장애라는 거라고. 큰 장애. 아시겠어요? 그 장애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요. 그거는 절대 빠지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네. 불교의 천상세계와 기독교의 천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큰스님? 이제 불교에서 천상세계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그걸 천당이라고 이름이 다를 뿐이지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불교에서 천상세계 말한 것을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상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할 때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는 천당을 너무 천상을 좋아하지 마라 그랬지요. 예. 네. 남편의 바람길을 전생 사련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괴롭습니다. 큰 스님,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런데 요 사이 어떤 분들 내가 많이 보니까 아니고 남편 바람 피운 게 아, 니만 피우면 나도 피우자 하고 같이 막 맞단내기로 막 피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래 되다 보니까 그게 완전한 해결은 안 나고 도리어 파산이 되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데는 그 부인이 그 점을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장가를 안 가가지고 장가를 안 가서 내가 뭐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그런 잘 내용을 잘 몰라 모르는데 바람을 부인 남편이 피운다면은 부인의 책임이 크지요. 부인의 책임이 큽니다. 그거 아시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 부인이 그걸 정말 나 바람 피우지 않게끔 잘해야 되는 것이 남편이 부인을 보고 부인에 대해서 계속 봐도 또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안 끊어지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봐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거를 안 만들면은 남자는 풋볼과 같아서 이
풋볼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게 그거 풋볼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 남자는 이게 그거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게 부인이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남자의 근기를 잘 알고 백여우가 돼야 돼요. 백여우가 돼야 돼요. 이 저 오래 살다 보면 덤덤해 가지고 아침에 세수도 안 보고 그냥 치다 보면 안 돼요. 그 화장실 가면서 부엌에 가면서 이 요래 따듬는다는 아주 백여우가 돼야 된다는 여자가 남자의 근기를 잘 봐야 된다는 게라 맞춰서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부인이 잘 안 하고 그냥 지내가면은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부인한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안 떨어지도록 부인이 만드는 그 재주가 있어야 된다니까. 재주. 그 재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내가 말씀드렸지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목구 속에서 보살님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 무너져 없어져야 돼요. 나락하는 거. 나라는 여자의 나라는 생각, 자존심, 여자의 생각, 또 남편에 대한 구속, 나만 생각해야 된다. 조건, 그 대가성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조건, 대가성 일체가 없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요. 남편이 딴 길로 가면은 부인도 그 길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래요. 부인이 딴 길로 가면 남편이 그 부인을 안고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까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래요. 그게 아니고 아니면은 조건과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부의 사랑이 아니지요. 조건도 대가도 없는 것은 무조건 같이 가주는 거래요. 같이 가줍니다. 네, 그런 게 있었어. 유명한 분인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라에 아주 유명한 벼슬한 분인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분이 부인하고 이혼하게 됐다 하면 왔더라고. 왔는데 내가 가르쳐 줬어. 당신이 그 부부간에 이혼한다고 이혼서로 만들어 놓고 이혼한다 하면 왔어. 괴로워서 왔다는 게요. 그래서 이제 서울서 왔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 왜 이혼하려고 하냐. 아이 뭐 부인이 이랬고 뭐 오만 허물은 부인이 태산 같은 허물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내가 못 산다 이게요. 그런데 부인이 헤어져자 하니 나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기라. 부인이 그래 꼭 헤어져야만 되는 건가? 그래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 했지 않느냐? 사랑한다 했지요.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데 사랑을 몰라. 그래 내가 그랬어. 잘 몰랐다. 지금 돌아가서 이혼서를 했는 것도 치우고 부인한테 사과를 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사과를 해. 절해. 앞으로 내가 당신 가는 길이 뭐 눈사람과 춤추고 뭐대가 뭐하고 있다는데 그런 건 내가 다 따라가면 같이 싸지모 조대님 해줄 테니까 이모 팔아서라도 노름해서 돈 뭐 거들 놨다는데 내가 다 해주지. 그래 해. 알겠습니다. 그래 해야 돼. 그걸로 가서 이제 그래 했단 말입니다. 막 이거 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저러니까 부인이 아이 갑자기 여보 당신 왜 이래시오? 아니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게 많아. 그래 부인이 그러더래요. 아 내가 사실은 꼭 당신 헤어져가지고 당신이 하도 그 사람이 높은 공직에 있는데 하도 바람을 피워서 남자가 하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내가 이거를 말을 하면 공무원 모가지가 달아날끼고 남편이 달아날끼고 혼자 냉가서 말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를 고발을 못하는 거 부인은 못하고 혼자 속만 속이 다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갈았어요. 돈을 내가 다 없앤 게 아니고 돈을 당신 부려준 돈 내가 다 없앤 게 없다. 한 번도 없다 했거든. 다 내가 모아놨다가 당신 헤어지고 애들 내가 키울 작정하고 했는데 오늘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참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림이 부인이 그 화해가 되었다는 거야. 나락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지 화합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예, 큰스님 지금 여덟 개의 이제 질문을 마무리로 좀 할 수 있도록 1분 정도로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 드릴 것 같습니다. 불교가 만민 평등 정신인데
한국 불교는 계급 불교, 근륙 불교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급 불교, 근륙 불교가 됐다고 불교가? 불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큰 박수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인에겐 색욕, 명예욕이 있나요? 색욕하고 명예욕이? 예, 예. 바닷물이 모든 걸 삼키고 바닷물 짠맛, 짠맛 하나를 만들지. 색욕은 어느 경지 때 끊어집니까? 색욕이 색욕을 끊으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이지. 색욕이 끊어지면은 공부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닦으면 탐진치가 끊어진다는데 왜 스님들께서는 선거를 하십니까? 탐진치나 색욕이나 이런 걸 끊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교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사는 여러분이 탐심이 있고 여러분이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사회생활에 욕심이 있고 사는 이 사바세계에 이 자체를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최고 행복이고 열반이요 깨달음의 살아가는 극락세계라 하는 걸로 바로 보라 이랬지. 누가 그걸 끊어서 버리라 했습니까? 가족의 반찬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보니 화두는 없지만 요리에 집중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화두를 들어야 하나요? 그거는 일하는 데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화두가 없다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그 사람이 일하는 데에 하는 가운데에도 화두를 열심히 청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화두를 일하는 속에서도 그래야지 나중에 가면 거기 무르익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일하면 뭐 하더라도 아무 그런 관계없이 저절로 화두가 순이하게 잘 이루어지는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러기 전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활하는 속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부처와 아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래 부처님도 대아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부처님하고 아란은 다르다 이러는데 부처님은 원래 같은 다 아란입니다. 그런데 아란이라도 대각을 이룬 것이 있고 대각을 이루지 못한 아란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숙면 1년은 불안과 경지입니까? 아란과 경지입니까? 자나 깨나 이런 데 이러할 때 거기 이제 하도가 잠잤을 때나 깨났을 때나 항상 끊어지지 않고 순이하게 여유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차원은 예, 보통 십지보살의 경계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예, 지위로 따지면 팔지 이상 십지의 경계다 이랬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뭐냐고요? 깨달음은 바로 자삼우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